오늘은 시장에 와보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근데 물건들을 파는 시장이 아니라 친구들을 거래하는 시장을 가보려고 해요. 오늘은 이제 이 친구들을 볼 거예요. 하슬레마스. 이런 공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양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근데 다 이렇게 목에 묶여져 있네, 이렇게. 양이랑 염소들이 되게 얌전히 있네요. 자기들의 운명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그냥 이렇게 되게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아이고야, 이 진짜 어린 양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이 어린 양들 어떻게 하면 좋아? 아, 염소구나 얘네들은. 먹는 거 아닌데? 뭐 안에서 싸우고 있어. 아, 근데 이렇게 좁은 곳에 두니까 그렇지. 근데 이 양들이 꼭 식용으로만 쓰인다는 건 아닌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반드시 팔려간다고 해서 이렇게 죽어서 고기가 되는 건 아니지. 여러 목적이 있는 거야. 목축에 쓰기도 하고 뭐 양 젖을 쓰기도 하고 뭐 소나 말처럼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가 될 수도 있죠. 그지? 그지? 근데 목에다가 이렇게 밧줄을 해놓은 거는 좀 안타깝기도 하네요. 이렇게 염소 한 마리에 얼마입니까? 디나르. 디나라 250디나라. 아이식 나이스. 250디나르면 우리나라 돈으로 11만원에서 12만원 정도 합니다. 근데 엄청나게 비싼 건 아니네 생각보다. 살람 알레쿰. 너무 좋아. 아유 부들부들하네. 많아봐도 되나? 하나 있어케? 오케이네. 자. 어, 되게 가벼운데 생각보다? 털도 되게 부드럽고. 어, 사우스 봐. 아, 너무 귀여우니까 한 마리 사고 싶네요. 염소랑 양을 가축용으로 키우지 않고 애완으로 키울 수가 있으려나? 이렇게 오늘 거래가 되지 않은 양은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생명이 연장된 것일 수도 있고. 양들이 좀 멍청해. 아이고, 도망가. 빨리. 뭐 이런 가축들이 엄연한 생명이긴 하지만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니까 동물 보호의 기준이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털 상태도 한번 봐보면은 아 진짜 두꺼워. 괜히 양털 하는 게 아니구나. 왜 털이 빠졌냐? 자연적으로 빠졌나 봐. 아이고. 아저씨 조금 살살 다뤄주세요. 오 도망간다.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해서. 이거 쏜 디나. 아 쏜 디나르 하나에 300 디나르 정도. 아직은 탈 안 맞지. 아 그때. 무대 하니. 오. 마지막 한 마리까지. 가축시장은 오전 6시에 열어서 12시에 문을 다 닫는다고 해요. 이제 거의 12시가 다 돼가니까 시장이 파한 거야. 하나에 300 정도 디나를 하는데 그게 10마리 20마리 있으면 이제 뭐 5천 디나를 뭐 7천 디나를 정도 하겠네요. 트럭 하나당 우리나라 정도 2-300만 원 정도의 재산이 있는 거죠. 나이스. 나이스. 염소들 잘 가라. 우리나라의 60년대 70년대 시골 마을이 이랬을라나? 근데 여기 튀니지의 시골 마을은 활기가 되게 넘쳐. 뭐 애들도 굉장히 많고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이 있어서 그런지 폭발하는 에너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튀니지랑 북아프리카 국가들이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일조량도 어마어마하고. 이게 나는 그게 사람들 활력에 되게 기여하는 것 같아요. 비 오는 날씨거나 해가 짧으면은 사람 기분이 약간 다운되잖아. 헬로
헬로 헬로 헬로 헬로 그래 아 지질 올라간다 오케이 어 야 왜 때려 때리지 말고 때리지 말고 아 좋아 좋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아이씨 인기 터지네 오늘도 살람 알레쿠 커피네 커피 굿 어? 안녕하세요 Can you speak Korean? Yes, 아니요 You like BTS, right? Yes 아 대충 알아 코리아 안녕하세요 이곳이 이름 없는 시골 마을의 다운타운입니다 관광도시가 아닌 오리지널 로컬 도시여가지고 현지인들의 삶을 생생하게 볼 수 있네요 때마침 오늘 장이 열리는 날이라고 하니까 한번 시장을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오렌지가 어마어마해 과일 하면은 무조건 오렌지를 팔더라고 여기서는 상태도 진짜 좋아 어, sorry 오 마이 아이씨 땡큐 so much 시장 인심보소 하나하나 작은 도시이지만 인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말 다이나믹한 에너지를 느낄 수가 있죠 파김치 해먹으면 딱이겠다 이런 거는 갓 밭에서 뽑아온 다음에 바로 파는 것 같네? 와, 이거 생선을 이렇게 파네? 솔직히 좀 미안하지만은 나 이거 생선 꽈대기인 줄 알았어 그냥 다이소에서 팔만한 제품들을 이렇게 다 시장에서 팝니다 워낙 애들이 여기도 많으니까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갈 것 같긴 하네 아 이거 먼지 좀 털고 팔아야 될 것 같은데 비빔밥에 들어가는 나물같이 생겼네요 향신료며 잡하며 연장이며 이곳이 하나의 백화점 같습니다 안 파는 게 없어요 우리는 대형마트랑 이렇게 온라인 쇼핑몰에 되게 익숙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현지인들이 모이는 재래시장을 가보면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물건을 구경하러 가는 것도 있지만 여기 있는 그 분위기랑 사람들을 보러 가는 것도 있고 에너지를 느끼는 거지 이런 시장의 에너지를 할래요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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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중딩 시절을 강원도 동해시라는 곳에서 보냈었거든요 그때 제가 다니던 학원에 유일한 외국인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외국인이 자기가 5일장을 갈 때마다 이렇게 애들이 따라온다 그랬어 그때는 한국 시골에도 5일장, 7일장 같은 게 있었거든요 강원도 북평에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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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순수한 애들이야 살람 알레쿰 야 유튜브 이렇게 곳곳에 트래블 에이전시가 보이는데 영어는 거의 안 하네요 에이전시 없나? 왜 이렇게 조용하지? 도심지에 지금 에이전시가 다 문 닫아가지고 택시를 타고 낙타 거점까지 직접 가보려고 합니다 거기서 직접 협상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택시가 맞게 내려준 것 같긴 한데 살람 알레쿰 커넥션에 걸린 거 아니야? 파트론 아 야 파트론 카멜이야 From here to the Sahara? 야? You have a horse, you have a camel, and you have a jeep You are lucky, you have good weather now And for me, the best way is the half day tour So 2 hours take a camel? Yes, 40 dinar only 40 dinar? Yes. Oh, expensive. 1 hour is 30 dinar work. You can see in Japanese price, you can, no corona, no work. Yeah. But before, look how much pay. 2 hours? Yeah. And 40? Yeah. What time departure time? What time better is come later for sunset. Sunset. So, we got a departure from 3 o'clock? No, 4:45. Oh my god, now it's only 1:30. Yeah. If you have time, yeah. you can go for 4 hours. 4 hours is too long. 2 hours is the best. 2 hours max. Yeah, 2 hours. Because the 4 hours, my ass is very... Yeah, sure. Yeah. Don't forget, I will come back here 4:20 around. 100%? Yeah, 100%. Okay, see you later. Yeah. Take your time. Yeah, bye-bye. 날씨 좋고 길 뻥 뚫렸으니까 3시간 동안 천천히 산책이나 해야겠네요.
끝도 없는 망망대해네요. 뭐 없어. 쓰레기는 누가 갖다 버린 거지? 이것은 진정한 자유인가 아니면 외로운 고독인가? 이런 데서 황야의 무법자라도 만나면은 말 그대로 이거네 이거. 너무 곱다 모래가. 우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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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미쳐내가.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다골을 경신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손흥민. 이 선수의 국적은 대한민국입니다. 임요환과 홍진호의 22번째 임진록을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런 조잡한 놀이기구들은 왜 있냐? 한 녹슨 거 보면은 최소한 3, 40년은 된 것 같은데. Let's go. See you later. Yeah. What is his name? Mustafa. Mustafa. Mustafa and me. Okay. 이 광활한 사막을 혼자 투어한다고? 전세 냈네. 전세 냈어. 아, yeah. Let's go. It's okay time. Yeah. Mustafa. Yeah. Welcome. Yeah. Nice to see you. 헨리 바르카라. 아유, 낙타 잘 골라야 되는데. 가끔 성질 드러운 놈들이 있어가지고 저 순딩순딩한 놈 골라야 확실히 좀 편하더라고. 잠깐 기다려. 아, 이게 단목 낙타여서 그런지 탈 때 조심해서 타야 돼. 아. 처음 앉을 때 잘못 앉았다가는 끊임없는 고통의 시간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엉덩이는 괜찮지만 뭐 중요 부위가 잘못 낑기면은 답도 없어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칼로 자른 것처럼 저쪽엔 나무가 있고 이쪽엔 사막이 있지? 근데 여긴 대세가 백색 낙타인가 봐. 낙타가 다 하얘. 호랑이는 백호, 말은 백마. 그럼 얘는 뭐라 그러지? 백타? 백낙? 백타가 괜찮다. 어감이 딱 닮은 백타. 나무는 아니지만 이렇게 풀떼기들이 자라긴 자라네. 와, 진짜 있는 거라곤 모래밖에 없어. 진짜 모든 게 다 죽어 있는 곳 같아요. 이 형님은 이런 데서 어떻게 길을 찾을까? 대낮인데도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니까 진짜 개 무섭네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떨어진다는 게 되게 공포의 기분이 느껴진다.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아요. 입자대 봐봐. 신기하다. 아지랑이처럼 생기는. 이 아저씨랑 친해져야 돼. You are working 20 years in. Yeah. Dude, that's for a long time. Before Corona, how many tourists come to here every day? Many. 200? 100? No. More. More. I think 500, 600. Many Chinese? Yeah, many. French? Yeah, French, Italian, Espanol. Yeah, Espanol, Italian. All more. Korean come to here as yeah, well. Yeah, yeah. Korean, Japanese. 유 메릿? 노. 아, 쏘리. 와, 진짜. 드디어 생명체 발견했다. 야, 새똥구리 같은 건가? 야, 이런 데서 곤충 만나니까 너무 반갑네.
이 조그만한 곤충도 발자국을 이렇게 만든다. 와. 방해하지 말아야지. 몇천 몇만 년 동안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거 보면은 너무 경건해진다니까? 자연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이렇게 발자국 만들어도 또 하루 만에 다 복구되겠지? 감사합니다. 이 사하라 사막 크기가 미국이랑 비슷하고 10개국에 걸쳐서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지 가늠조차 안 되죠. 또 이런 새하얀 모래사막이 있는 것만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풀도 자라고 그런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 쑥쑥 빠지네. My friend Mustafa, I have a question. How did you know the street? How did you know the way? Come on. Yeah. Yeah. You know the geography here? Yeah. Your brain? Yeah. Your map? This map is in your brain. All desert here. This is your house. Yeah. Yes. 사막 유목민족 타이틀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야. 베두인이나 베르베르인 정도는 돼야 타이틀이 주어지지. 앞에 있는 형님이 되게 과묵하지만은 아, 너무 잘 챙겨주네요, 둘이서. 20년 가까이 일하셨다는데 베테랑 중에 찐 베테랑이지. 이쯤 되면 자유인이 아니라 자연인이 돼가는 것 같네요. 또 하루가 저물어 가는구나. 구름 속에 저물어가는 저 해를 보니까 정말 신선이 된 것 같습니다.